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갑자기 입대라니. 야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졸업하고 같이 군대 가기로 했잖아. 실은 얼마 전에 내가 지원서 냈었어. 지원서를 냈어? 언제? 아니 그때 인턴 사원 떨어졌을 때. 이 의렴 자식아, 너 우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? 왜 그랬어? 어, 왜 그랬냐고? 아니 그냥 여기저기 원서 냈는데 자꾸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 내가 해놓은 게 뭔가 싶더라고. 세상은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난 맨날 놀러만 다니고 술이나 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지. 그래서? 그래서 어차피 군대 가는 거 그래 먼저 가서 정신무장 단단히 하고 진짜 남자가 돼서 나오자. 그래서 멋진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. 그래가지고 지원서 낸 거야. 아이고 우리 동엽이가 이제 철들었네 철들었어. 그래 남자는 모름지기 군대를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. 그래 잘 생각했다 동엽아. 아주 잘 생각한 거야. 너무 응? 갑작스럽다. 미리 기뜸이라도 해줬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. 희진이 너 알고 있었어? 야 희진아 희진아 너 희진이한테 얘기 안 했어? 희진아! 유정아, 앉아. 응? 희진아. 희진아. 야. 너 어쩜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아니. 정말 몇 번이나 정말이야 희진아 나 몇 번이나 말하려고 그랬어. 근데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. 그리고 말하면 너 괜히 슬퍼할 것 같고 그러면 가는 나도 마음이 편하질 않잖아. 그래도 그렇지 바보야. 내가 너한테 뭔데? 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. 야 우리 사이에 마음의 준비가 뭐가 필요 있어? 그냥 출장한 남편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너 할 일 그냥 하고 있으면 내가 떡 하고 멋있게 변화해서 나타날 거라니까? 정말로? 뭘 얼마나 더 멋있게 변해서 와? 야, 나 군대 갔다 오면 말이야, 어? 중성! 아니, 우리 시진이?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진하게 뽀뽀나 한번 할까? 나 좋아졌어요. 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서 나타날 거라니까. 동엽아. 나 멋지게 표현해서 나. 자, 차렷. 다 같이 교수님께 경례. 홍줄! 저 교수님, 어. 수업 시작하시죠. 야, 니네들 오늘 교수님 수업 잘 들어야 돼. 만약에 떠들거나 딴지 부리는 사람 있으면 내 이름 적어가지고 수업 끝나고 혼내줄 거야. 군인 정신으로. 얘가 왜 이러니? 너 갑자기 사람 불안하게 안 하던 짓 하고 그러면 사람이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. 동엽이 갈 길이 얼마 안 남은 거 사실이에요. 뭐라고? 아 실은 동엽이한테 이병 통지서가 날아왔어요. 오늘 어? 휴학해 낼 거래요. 아니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? 갑자기 웬 이병 통지서야? 교수님 사실 그동안 핑계거리만 있으면 툭하면 강의실 뛰쳐나가고 저 때문에 수업 분위기 많이 망치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. 죄송해요 교수님. 오늘 수업 잘 받을게요. 그래. 아니 네가 간다니까 기분이 시원섭섭한 게 이상하다. 근데 너 몸이 좀 약한데 군생활 잘할 자신 있니? 예, 잘할 자신 있어요. 수업해요 이제. 어머, 제 말 돌리는 거 좀 봐. 그래, 뭐 네가 수업하기 싫다고 나갈 때마다 그 뒤통수가 좀 얄밉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진짜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영 섭섭한 게 이상하다. 아니 됐어요, 이제 군대 얘기 좀 그만해요. 그냥 수업해요. 오늘 정말 수업 받고 싶어요. 왜? 제자가 자랑스럽게 군대를 간다는데 위로를 해줘야지. 아니 수업을 하자고 군대 얘기 하지 말고 공부하고 싶다니까요 나는 지금. 야 니가 공부를 다 하고 싶어 한다니까 정말